500% 급등주는 여기 없습니다. 수익을 리딩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물고기를 잡아주면 좋을 텐데 자꾸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전쟁터 같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수익률보다 장기간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사람들. 현명한 투자자들이 모인 공간. YG 클럽. 지금 함께하시죠.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세요. 진실의 약이 있다고. 실제로 쓰였던 경우는 있어요. 근데 수면제는 그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개발이.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썼냐면은 아편을 썼어요, 아편을. 아. 지금은 졸피뎀 같은 물질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졸피뎀이 꽤 안전한 물질이에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멀리서 불러주... 와주셨습니다.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경남 진주. 네. 경상국립대학교 지금 네. 약학대학 대학? 네.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약을 한다 그러면 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요즘 많이 들리죠. 아무래도 좀 뭐 네. 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도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네. 사실 원래 그렇고 약이 뭐 부정적인 이유는 없잖아요. 네. 사람을 네. 치료하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약인데. 예,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예전에 영화나 이런 데서는 봤었는데 네. 이게 실제로 있는 건지 네. 진실의 약이 있다고 왜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 한번 놓으면은 저 사람이 그렇죠. 거짓말 못하고 묻는 대로 다 대답하는 네. 거야. 진실만. 네.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트롤라이즈라든지 예. 뭐 최근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도 보면 소재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네. 실제로 쓰였던 경우는 있어요. 그런 용도로. 어 그래요? 네. 그런 취조할 때. 예.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예를 들어 문헌에 보면 1920년대부터 그런 게 좀 쓰였어요. 예.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을 좀 진정시키는 약들. 예를 들어 우리 지금 멀미약으로 쓰는 게 예. 귀에 붙이는 거죠. 키미텍 있잖아요. 그 예. 성분이 스코포라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스코포라민? 네. 그 물질이 네. 1920년대부터 좀 쓰였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기록은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거 쓰지 말라. 이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이제 그 논쟁하는 그런 글도 많고요. 근데 어쨌든 쓰이긴 쓰였다는 거죠. 근데 스코포라민은 1920년대고 그로부터 50년 정도 지나가죠. 1960년대, 70년대 쪽에는 예. 훨씬 더 광범위하게 쓰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쓰이긴 했다. 네, 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면 수면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바비탈기 수면제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 수면제를 쓰고서 잠들기 직전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 취조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잠들기 직전에는 거짓말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몽롱한 상태로 네, 만들어 놓는 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진술을 이제 증거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아. 그때 나오는 증언들 보면은 우리 취조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다 이름 뭡니까? 뭐 네. 그거부터 확인하잖아요. 맨정신에. 네. 본인 이름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때쯤에 나오는 진술들 보면은. 몽롱한 상태에서? 네. 몽롱한 상태. 본인 이름도 모르고 주소도 기억 못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헛소리 혹은 그냥 나오는 말들을 잡았다. 하면서 증거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잠꼬대 같은 거네요. 그렇죠. 잠꼬대 같은 거예요. 우리 잠꼬대가 아. 사실 사실이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아. 우리 꿈꾸면서 사실 네. 뭐 하늘도 날아다니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순간을 딱 캐치를 해가지고 증거로 쓰려고 했으니까 아. 쓰면서도 비난이 많았죠. 저건 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는 쓰진 않죠. 아 그래서 정식으로 뭔가 도입됐던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네. 것도 아니고. 근데 기록으로 그 기록에 남아 있고 그게 증거로 쓰인 예들도 조금 있죠. 아주 아주 옛날에. 네, 아주 1947년에. 우리나라는 아니고. 우리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가 아는 우리나라는 없고요. 미국에서 1946년 시카고의 립스틱 킬러라고 하는 연쇄 살인마를 잡고서 용의자를 잡고서. 이 사람이 진범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1946년이면 DNA 뭐 감정도 못할 때거든요. 네. DNA 이중나선 구조가 1953년에 제시가 되니까요. 필적만 가지고서 이 사람이 진범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던 거예요. 그 근거 너무 약하잖아요. 예.
그 립스틱 살인 사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 예. 네. 듣고 싶네요. 그 시카고에서 있었던 세 건의 연쇄 살인이었는데 네. 한 건은 6살짜리 여아를 유괴해서 살해한 사건이었고 또 한 건은 피해자 여성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여성을 살해하고서 그 피해자의 립스틱으로 벽에다가 나를 좀 멈춰줘 유리에다가. 유리에다. 나를 멈춰달라고 예, 범인이? 네, 예, 나를 멈춰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뭐 이런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굉장히 네. 선정적이고 너무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사건을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은 거예요. 17살짜리 17살이요. 17살. 그 당시 17살 청년인데 오. 그 사람을 잡고서 이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절도 행위로 입건된 용의자였는데. 아. 보니까 필적이 비슷하더라고요. 아. 유리에 쓴 나를 잡아줘라고 했던 그 글씨와 17살짜리 청년의 글씨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서 취조를 하는데 증거가 약하잖아요. 네. 그 당시 그 짧은 글자 가지고 예. 필적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DNA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그런 진실의 약을 쓴 거예요. 그 당시 수면제로 쓰이던 약을 써가지고 잠들기 직전까지 만든 다음에 증언을 받고서 자백을 받고서 그거를 법정에 제출하고 법정에서 그거를 인용을 했어요. 당시에는. 네. 당시에는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어요. 저거를 정말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워낙 사건 자체가 선정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훌륭한 수사기법이라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결국 잡혀가지고 종신형 받고서 결국 감옥에서 죽어요. 그래서 감옥에 죽는데 계속 감옥에 이제 복역하는 와중에도 계속 이제 나는 그 협박과 회유 때문에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본인이 그 립스틱으로 이렇게 써놓은 본인이 아니다. 네, 내가 아니다. 내가 진범이 아니고 내가 그때 증언을 그러니까 자백했던 거는 뭐 경찰과 검찰의 회유와 협박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이제 약에 취한 상태였다. 아.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사실.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인용이 됐으니까 좀 많이 황당했었던 사건이죠. 거의 80년 전 미국의 사례. 네. 그렇죠. 80년 전 미국. 그런데 네. 그 뒤로 뭐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종전이, 냉전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네. 스파이를 잡아다 이 사람을 불게 해야 우리가 역이용하잖아요. 미국과 소련. 그런 것들 때문에 1960년대, 70년대에는 꽤나 광범위하게 활용됐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게 네. 일종의 수면제였다는 거잖아요. 네, 수면제죠. 수면제라기보다는 원래 수면제로 있던 성분을 좀 막 바꿔가지고 주사만 받으면은 네. 바로 그냥 한 10초 안에 잠들 수 있는 정맥 마취제로 만든 개량한 약이었어요. 당시에는. 네. 일단 수면제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잠 잘 못 주무실 때 처방 받아서 드시기도 네. 하는데 네.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 어디 뭐 회로를 띡 끊어요? 기본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신경 세포를 네. 좀 안정화시키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 몸에서 나오는 물질. 뭐 전문 용어로는 이제 가바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아, 예. 그 물질이 좀 더 잘 작동하게 해주는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수면제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았을 경우 잠이 조금 졸릴 사람들도 수면제 먹으면 갑자기 확 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들고. 그런 원리로 쓰는 약이죠. 처음에 수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역사도 있나요? 수면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인류의 굉장히 원초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원초적인 약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굉장히 오래전에 1800년대 그때 아프다고 했을 때 쓸 수 있는 약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은 치료를 하려면은 일단 진통효과. 안 아픈 게 좋잖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아프니까요. 네. 그다음에 해열제. 열이 내리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다음에 잠드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일단 이거라도 좀 좋아지면은 확 호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많이 찾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통제는 이제 아스피린 같은 게 개발이 됐죠. 해열제는 타이레놀 같은 게 개발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수면제는 그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개발이.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썼냐면은 아편을 썼어요. 아편을. 아.
아편은 실제로 수면 효과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편의 주성분이 이제 몰핀이라고 하잖아요. 아. 주성분이 몰핀인데, 몰핀이란 말 자체가 잠의 신, 모르페우스에서 딴 물질이거든요. 아. 몰피우스라면 이제 매트릭스의 그, 그래서 네오한테 양을 건넬 때 모피우스예요. 네. 철자가 똑같아요. 빠박이. 네, 맞아요. 예. 로렌스 피시번이었던가요? 예. 네, 그 사람이 그 철자예요. 그러니까 꿈을 뜻하는 단어고, 꿈과 잠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아편, 그 아편도 잘 재우는 물질로서는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양귀비를 기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기 좀 그렇고 법적으로 양귀비 관련해서 걸린 사람들 보면 다들 그 밀경이라고 하거든요. 밀경? 몰래 기르다가 걸린 사람들이요. 그런 아. 사람들 대부분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 나 어렸을 때 약으로 썼는데 좋아. 뭐 그런 식이죠. 아. 경찰에 잡혀서 이제 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네네네. 받는 분들이죠. 그런 네. 분들이. 근데 그렇게 아편 가지고 수면제를 쓰던 게 이제 아편 전쟁 이후로는 그게 좀 사람들 경각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편이 너무 많고 중독자들 빤히 보이잖아요. 흡입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더 좋은 수면제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쯤에 이제 화학자들이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약을 만든 거예요. 네. 만들 수 있었던 게 일단 사람들이 원했기도 했고 수면제를 제일 많이 원했기도 했고요. 아까 해열 진통 수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활성 검색하기 너무 편해요. 재우면 되는 거니까. 그 쥐 10마리를 키워놓고서 그다음에 물질을 준 다음에 몇 마리가 사는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압을 잰다. 그러면 혈압계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 이제 혈압계가 없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혈당 마찬가지예요. 진통제 통증을 쥐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실험 모델 잡기도 힘든데 수면제는 그냥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쥐를 가지고 그다음에 또 실험할 수도 있어요. 쥐, 개 뭐 다 가능한 거예요. 예. 얼마나 잠 잘 드는지 잠을 잘 드는지를 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만든 물질 중에서 이제 수면 효과를 검색을 많이 했거든요. 예. 활성이 있나 없나를 많이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은 물질들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수면제가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수면제가 중간에 몇 번 바뀌긴 했어요. 그렇겠죠. 처음에 있던 물질이 중간에 다른 물질로 바뀌고 지금은 졸피뎀 같은 물질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안전한 물질이거든요. 오. 의외로 그렇습니다. 의외로 그렇고요. 그리고 꽤 오랜 역사들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제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졸피뎀이 꽤 안전한 물질이에요? 기존에 나왔던 수면제 중에서는 그래요. 이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졸피뎀도 네. 어떻게 보면은 수면제의 일종. 아, 그렇죠. 수면제 일종, 수면제죠. 수면제. 수면제. 네, 수면제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전한 건지? 졸피뎀을 먹고 졸피뎀 때문에 죽은 사람은 꽤 많지 않아요. 졸피뎀 먹고 사고 쳐서 죽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 이 사고를 안전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네. 졸피뎀 같은 경우는 지금 처방 용량을 원하는 그러니까 딱 가이드라인대로 복용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이제 예를 들어 졸피뎀 같은 거 한 길어도 한 달 안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딱 처방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길어도 근데 이제 그거를 넘어서 좀 더 많은 용량을 복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좀 약을 먹고 자야 되는데 굳이 안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는 그 수면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자는 경우들 잠시만요. 아니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먹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근데 잠을 안 자고 돌아다녀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서 봤는데 예. 졸피뎀을 먹고 예. 목류병처럼 아, 맞아요. 본인 기억을 네. 못하는데 막 돌아다니더라고 네. 밖에 나갔다 네. 오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네. 근데 나중에 본인은 기억이 하나도 없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마시고도 그 정말 기억 필름 끊기고도 뭔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피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잘 재우고 큰 부작용 없이 잘 쓰고 있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도 자지 않고 혹은 아침에 깨어났는데도 약간 약에 취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보통 근데 그런 경우에 사고를 치죠. 몸에 좀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졸피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아침에도 잠에 취해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일어났는데도 네, 취해 있는. 네. 혹은 빨리 자야 되는데 분명히 잘 자던 사람인데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자기 기억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그걸 빨리 자각을 하고 약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그쵸, 다행인데. 바꾸거나 아니면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정량 이상을 먹는 경우예요. 가이드라인 이상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게 졸피뎀이 심할 경우에는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는 보도도 많더라고요. 졸피뎀 때문에 자살 충동이 났다기보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꿈처럼? 예, 그 과정에서 자살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약학적으로 봤을 때 졸피뎀 먹고 보통 수면제의 위험한 건 이제 호흡마비거든요. 네. 호흡 자다가 호흡 마비돼가지고 죽는 경우인데 졸피뎀은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니 그러면 네. 지금 일단은 일부의 케이스기는 한데 사람이 네. 수면제를 먹고도 잠을 못 자고 필름 끊기는 현상처럼 기억이 나가버리고 굉장히 극히 일부 케이스. 굉장히 극히 일부 케이스. 근데 이런 자살 충동이 있다라고 네. 해서 졸피뎀을 금지할 정도는 아니고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졸 그 수면제 종류가 몇 가지나 되나요? 수면제 종류 몇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게 졸피뎀이거든요. 졸피뎀 시장이 한 3분의 2 정도를 쓰고 있고 의외로 많이 써요.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병원 가서 잠 못 잔다면 졸피뎀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졸피뎀 말고 다른 약이 또 한 조금 쓰이고 있고 근데 일반인들 입장에서 그래도 네. 수면제를 잠 잘 주무시는 분들도 처방받는 경우는 이제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아, 네. 1년에 한 번씩. 네. 그때는 대부분 뭘 쓰는 그때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두 가지 약을 쓰는데, 네. 프로포폴 아니면은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을 써요. 보통 두 가지. 미다졸람. 그거는 크게 문제되는 약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어 봐. 그럼 프로포폴처럼 그렇죠. 단박에 알아듣지. 그렇죠. 미다졸람. 네.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데. 미다졸람. 네. 미다졸람은 이제 수면제, 정맥 마취제처럼 쓰고, 원래 수면제로 개발됐는데 효과가 빠르다 보니까. 쓰고 미다졸람 같은 경우는 대장 내시경에 사실 교과서에서 미다졸람도 추천하기도 하거든요. 하면은 프로포폴은 다 좋은 약 효과도 개운하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 네. 가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호흡 마비가 오고요. 프로포폴이 프로포폴 호흡 마비 그때 프로포폴로 죽는 경우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아. 마이클 잭슨 프로포폴로 죽었잖아요. 프로포폴로 과다 복용 죽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심장 기능도 조금 떨어져요. 저혈압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프로포폴보다는 이제 미다졸람을 우선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환자 입장에서는 프로포폴 한번 쓰고 나면 자고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하거든요. 미다졸람보다 더 개운한. 네, 미다졸람은 약간 좀 불쾌한 기분이 들어요. 약간. 아, 그러니까 그 위내시경 하고 나서 병원에서 깨울 때 더 자고 싶은데 막 빨리 나가라 하는 것 같고 되게 막 더 자고 맞습니다. 그게 미다졸람이었구나. 네. 프로포폴도 뭐 어차피 다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프로포폴을 하고 나면 좀 기분 아, 잘 잤다 그런 느낌이고 미다졸람은 뭔가 찝찝하긴 한데 어쨌든 끝났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미다졸람보다는 프로포폴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중독성이. 예, 그렇죠. 중독. 아무래도 잠 못 자는 연예인들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포폴을 네. 선호할 수도 있죠. 근데 프로포폴을 그 기본 가이드라인에 한 달에 한 번 이상 못 쓰게 돼 있거든요. 정말 위험. 법적으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비보험을 처리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문제가 보통 일어나죠. 쓰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쓰기만 하면 프로포폴이든 미다졸람이든 졸피뎀이든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사실. 그 100년 전에 나왔던 수면제들, 마릴린 몬로가 수면제 먹고 죽었거든요. 뭐 그런 약들, 1960년대 일이에요. 그거 말고도 뭐 그 수면제 먹고 죽은 사람, 예전에 그러니까 약 먹고 죽는다가 대부분 수면제거든요. 예전에 막 그래서 뭐 몇십 알 한꺼번에 먹고 네. 이런. 예. 그렇죠. 그 1920년대까지 거슬러 가면 약 먹고 죽는다가 아편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편이나 몰핀. 그걸 먹고 이제 좀 비교적 편안한 상태로 죽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약들에 비해서는 지금 사실 많이 개선된 거죠.